컬러풀 에코브랜드 터치풋의 박미연입니다. 저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한 지 지금 5년 차인데,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스스로를 디자이너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표현해 본 적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수막이나 광고판 등 자주 버려지고 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는 재료들을 가지고 제품도 만들고 캠페인도 기획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사회운동가도 아닙니다. 저는 아래 써 있는 것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우기고 싶지만, 저는 스스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딱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성격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좀그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고 그것들을 표현하지 않으면 좀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게 별건 아닌데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누가 뭐 앞에서 담배꽁초리를 바닥에 버린다든지 하면 잡아서 이거 꺼지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 너는 참 어린애가 생각이 바르게 잡혔구나 해서 칭찬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죠. 이 뭐야 이런 반응부터 조그만 게더 쥐어박히고 엄마가 밖에서 맞으라고 너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듣고 넌 대체 커서 뭐가 될래?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자랐습니다. 근데 그런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제 시비 걸다가 어느 날 교무실에 끌려가서 선생님이 네가 그렇게 관찰력을 가지고 어떤 너의 의견들을 그렇게 용기 있게 표현하는 것은 너의 큰 자산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을 좀 바꾼 필요가 있고 어떤 불만을 가졌으면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네가 스스로 같이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크게 충격을 받았었고 이 말을 내가 10년 전에 들었다면 조금 덜 맞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시사 논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맨날 뭐 신문 보고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뭐에 대한 생각들을 쓰고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대체 사회 문제가 뭔가에 대한 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 문제가 뭐야? 사회과 문제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막 지내다가 사회 문제라는 게뭐 전쟁이나 기아처럼 몇백 명이 한 번에 위험에 처한다든지 또는 신문 일면에 나오는 거대한 일들만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게 됐어요. 사회 문제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불만들의 합이고 그렇다면 아주 많은 불만을 가진 나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전공하게 됐고요. 대학을 다니면서 되게 재미있었는데 정치라는 되게 큰 손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좀 맞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문제에 가까이 있는 NGO에서 활동을 하게 됐었고요. 문제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일, 할수 있는 얘기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 어떤 얘기들을 시도하려고 뭐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옳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뭐 길거리에 담배꽁초리를 버리는 건 나쁜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걸 맞으면서 어른들한테 받았던 그래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요?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캠페인이나 운동들이 했었던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방법들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되게 외면하게 만든다라는 것들을 알고 되게 큰 충격에 빠진 거죠.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엄청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졸업하기 직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적 기업, 소셜 엔터프라이즈라는 개념이 딱 생기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소셜이라는 게 보통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는, 뭐,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사회적인 소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일상에 좀더 부드럽고 재미있게 다가가는 이라고 해석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 길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나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이제 벌써 2008년인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때 이제 저의 가장 큰 불만거리는 바로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아이들이었는데 이 빨갛고 노랗고 파란 것들이 뭔지 다 아시죠? 네, 이게 뭐죠? 네, 바로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다알 정도로 현수막이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게 저의 불만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퍼포먼스는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겨우실 수도 있으니까 그림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다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사용하고 난 현수막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시는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답에 동의하실 때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 됩니다. 여기가 좀 어둡긴 하지만 다 보이니까 뭐한 명이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서서 13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첫째, 시원하게 다 태워버린다. 동의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시고요. 아, 네, 두 분 따로 남으세요. 자, 2번, 보기 싫으니까 땅에 묻어버린다. 혹시 동의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여러분들은 아무도, 이 두 분 빼고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수백 명 중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지만, 한 달에 서울시에서만 발생하는 50톤의 현수막도, 그보다 더 많은 현수막도, 올해 말에 선거를 치르면 나올 어마어마한 양의 현수막도 대부분 다 이렇게 매립되거나 소각돼서 처리가 됩니다. 3번, 쓰레기 덮개로 사용한다.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시골에서는 뭐 고추 말리거나 이런 데 쓰기도 하고, 이제 국회의원 현수막 같은 건 크니까 막 쓰레기 덮고 막 이런 데 쓰시기도 하세요.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재활용의 일종이고 버리는 것보단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아, 제가 답을 안 물어봤네요. 3번에 혹시 동의하시는 분? 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서 계시면 돼요. 계속 서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방법들이 뭔가 괜찮긴 한데 조금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다운사이클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시입니다. 실용적인 물건으로 똑똑하게 재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옆 사람이 안 일어나면 머리를 잡아서라도 빨리 일으키세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 했던 일은 재활용이라는 게 재활용이라는 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더 그 과정에서 디자인과 가치를 더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고 싶은 제품을 만드는 활동을 업사이클링이라고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요. 현수막을 재활용하자라고 시도한 건 저희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 주변에도 쓰는 사람들이 없고 사람들의 평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참을 수 없죠. 이 호기심, 불만의 베이스는 호기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가서 왜 쓰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예쁘지도 않고 종류도 너무 한정적이고 품질도 좋지 않고 이거를 그냥 뭐 천이니까 떼다가 빨지도 않고 막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혀 이거를 뭐 사람들에게 정말 팔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수막으로 만든 제품이다라고 하면 우와 신기하다 이런 반응이라도 기대했는데 아 그거 진짜 별로였어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다르게 접근해야겠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영영 해결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터치포굿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 친환경 회사잖아요. 근데 왜 로고가 녹색이 아니냐, 왜 리나 에코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받아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터치라는 단어처럼 버려지는 것들을 터치해서 다시 가져오고 결과물들을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만드는 활동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터치포굿이라는 다소 길고 침이 좀 튀는 회사 이름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방이나 소품류, 신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서 어떨 때는 소비자들의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어떨 때에는 굉장히 외면을 받으면서 정말 정상적인 회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더 하고 싶은 말이 생긴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회사가 조금이라도 커지고 저희도 뭐 방송에 나간다든지 하면서 사람들이 아 이런 회사가 있대라는 걸 알아주시면서 저희는 점점 더 현수막의 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대했는데 오히려 우리 현수막도 좀 가져가지 이런 반응이라든지 또는 뭐 너네가 있으니까 마음껏 만들어도 되겠네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체 이 사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람들은 현수막을 왜 만드는 걸까에 대한 궁금증을 다시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현수막을 왜 만드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뭐 값이 싸고 만들기가 쉽고 현수막이라는 게 워낙 튼튼하니까 이런 이성적인 이유들도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런 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저희를 가장 경악하게 했던 것은 이게 현수막이 있어야 좀 그럴듯해 보이니까 또는 이게 현수막이 있어야 뭔가 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되게 약간 너무 습관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들이 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현수막이 아 이게 필요하니까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하던 거니까 습관적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다가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종이나 유리병이 재활용이 되나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고 있죠? 교과서에서 배우나요? 네, 분리수거 마크가 있잖아요. 모두가 알고 있는 분리수거 마크가 붙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똑같은 마크가 있는 분리수거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이 유리라고 써 있는 유리병을 분리수거함에 넣으면 이 뒤에 저절로 이렇게 전문적인 과정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현수막은 법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게 가장 적법한 방법이에요. 근데 터치푸구시라는 현수막을 전문적으로 재활용하는 분리수거함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현수막은 재활용이 되기로 약속된 현수막에는 마크를 붙여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업사이클링 협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 저희는 그래서 현수막을 다 쓴 다음에 이거 버리려니까 돈도 들고 너네 좋은 일 한다니까 가져가라 이러면 받지 않고요. 현수막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현수막을 한 50장 정도 만들 예정이다. 이 현수막을 다 쓰고 나서도 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저희랑 사전에 협의를 하시면 저 오른 저쪽에 보이시는 주황색 머리 여자의 마크를 드려요. 그럼 이 마크를 구석에 달아놓으셨다가 이 마크가 있는 현수막을 저희한테 보내실 수 있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기관에서 원하시는 형태의 가방이든 소품이든 어떤 형태로든 다시 만들어서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협약을 가장 크게 진행하고 있는 곳은 우체국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체국에 가시면 다 저 마크가 붙어 있고요. 혹시 없으면 저에게 제보해 주시고요. 그 이 현수막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뭐 연말에 봉사활동에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녹색 공익상품에 가입하시는 고객들에게 선물로 준다든지 되게 다양한 용도로 우체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기대했던 효과는 이게 그냥 현수막이면 그냥 다른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가방을 만들면 이건 그냥 현수막 가방인 거예요. 근데 내가 사용했던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만들면 이건 나에게 뭔가 큰 의미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현수막이라는 건 그 현장의 그 시대의 추억을 담고 있는 매개체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게 됐던 거고요. 제품까지 다 만들어 드리고 나면 업사이클링 리포트를 보내요. 여기에는 현수막이 몇 장이 도착을 했고 준 것 중에 몇 장은 더러워서 못 썼고 몇 장은 재활용이 되었고 그래서 줄이 뭐 탄소량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수막뿐만 아니라 뭐 이면지라든지 다양한 재료들도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까 전에 고민했었던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그러니까 처음에 만드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버리는 사람 따로 재활용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계속 만들고 버리는 사람은 계속 버렸다면 협약이라는 걸 통해서 만드는 사람과 재활용하는 사람이 소통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걸로써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 자체를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서비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일을 진행할 때 듣는 시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불만이 많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참 그렇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수막 그 몇 장 재활용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냐. 그 뭐 현수막 재활용한다고 뭐 수가 줄어들겠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아마 지금쯤 되게 곤란함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수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언제나. 근데 제가 믿었던 거는 이게 사람들이 직접 자기 돈을 주고 사서 쓰면 관찰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저를 만나셨으니까 제가 장담하건데 돌아가시는 길에 현수막이 달리 보이실 거예요. 그럼 저기도 있었네? 아, 대체 지금은 약간 그러시겠죠. 대체 뭐 얼마나 많다고 저러는 거야. 해봤던 10개 있겠지. 가시는 길에 세보세요. 그리고 뭐 저기도 있구나. 아 저기도 있네. 아 많긴 진짜 많구나.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세요. 또 바뀌었네? 아, 또 바뀌었구나. 아 저 선거 때 장난 아니겠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 거지? 라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제가 공격적이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재미있는 방법으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이 협약이나 이 회사를 통해서 제가 만들고 싶었던 서비스의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회사에 우리 현수막도 가져가세요라는 문의가 많이 왔다면 요즘은 제가 행사를 하는데 현수막을 좀 줄이고 싶어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라는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실내용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종이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보급하는 것들도 저희가 요즘 주력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에코 디자인에 관심을 가진 예비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방학 때마다 에코 디자이너 양성 과정을 열기도 하고요. 되게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신나게 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쨌든 CEO라는 직함으로 좀 여기 있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한데, 제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아유, 네. 아니,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신있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아직 갈 길이 되게 멀죠. 갈 길이 멀고, 할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은 스스로를 아직은 사실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디자이너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저는 이 디자이너라는 직함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제가 그냥 뭐 어떤 일정 시간에 공부를 해서 생긴 직함이 아니고 제가 고민하고 노력해서 생긴 직함이기도 하고 처음에 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발전하고 발전하고 발전해서 저의 꿈을 지금 디자이너라는 형태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디자이너라는 직함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은 에코라는 것이 컬러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녹색만 생각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에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까지 그린 업사이클링 전이라는 전시를 홍대에서 개최했었는데 거기에서는 다양한 뭐 웹툰 작가라든지 뭐 다양한 작가들이 참가해서 에코라는 것과 콜라보레이션을 이렇게 재미있게 할수 있구나라는 것들도 있었고요. 또뭐 학생 디자이너들이나 시민 참여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래 에코라는 게 나무에 뭐 학을 다는 것만이 아니었어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시를 할 예정이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에코 디자인을 한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라는 게 사실 정의가 되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종이 인형을 만들었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종이도 어차피 나무로 만든 거잖아. 그거 안 에코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막 싸우고 자기들끼리 소통이 안 되고 그냥 각개전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친환경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좀 통일된 소통을 한 후에 좀큰 메시지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이 행사의 취지예요.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한 단어가 소통 그리고 변화잖아요. 이두 단어를 계속 반복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정의하는 디자인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통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디자인은 소통과 변화라고 정의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왜이 변화에 집착하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단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은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동네에서 이렇게 지나간 아저씨들한테 맞으면서 또는 큰 충격을 받으면서 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꿈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형태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꿈을 디자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만든 작은 변화들이 큰 변화로 디자인되어서 다시 만난 날까지 저도 열심히 저의 변화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